네, 선생님,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몇 마디의 악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아티큘레이션을 써서 맛을 낼수 있는지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악보가 지금 같은 음이 조금 많은 악보거든요. 연속되는 같은 음일 때 어떻게 리듬감을 형성하는지 간단한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처음에 샵한 개의 고기고에 미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똑같이 턱인을 해서 두두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만약 턱인적으로 표현한다면 두둣이 되겠습니다. 두둣 하면서 뒤에 음을 짧게 표현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둣 하면서 스타카토로 잡아준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만약에 게으름상으로 생각하신다면 미밋,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두둣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게으름상으로 바로 보고 판단하신다면 미밋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한박을 쉬고 밋솔 나오는데, 여기서는 여기다가 강세를 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밋, 밋솔, 미밋, 미솔,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자, 뒷부분에 라시시시 이렇게 돼가지고 동미 연속으로 한 개, 두 개, 세개 연속으로 나오는데, 그럼 이쪽에 나올 때는 텅잉상에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스타카토로 잡고 느낌을 시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라시시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지. 아니면 텅잉적으로 표현한다면 두시라 생각하고 두두두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음이 나올 때 이런 식으로 한번 응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밑을 보겠습니다. 자, 밑을 보시게 되면 라시라솔, 라시라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라를 해가지고 여기다 강을 주면서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할 거는 여기가 한박이라도 그냥 라시라솔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여기 리듬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거를 라시라고 표현하고 시라고 표현해서 여기에 스타카토 형식으로 짧게 표현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라가 한박으로 되어 있어도 라시라고 표현하고 뒤를 쉼표로 처리해가지고 라시라솔, 이런 식으로 느낌을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미미 돼 있지. 그럼 여기는 조금 우리가 길게 표현한다고 해서 느낌을 해서 테노토 텅잉으로 미미미 이라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이거를 짧게 표현하고 싶다는 분들은 여기를 스타카토 형식으로 잡아주시고 밋 하시고 뒤를 쉼표 처리하시고 밋 미미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는 아티큘레이션은 선생님 여사님들이 직접 연주해 보시면서 각자가 생각했을 때, 아, 이게 좋다 하는 느낌으로 판별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변형해서 넣어보시고 가장 좋은 방식을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히 악보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표현을, 좀 중요한 표현을 하나 배워볼 건데, 두 가지 예로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습하시면서, 오늘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한번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부분에 제가 1번을 먼저 보시면, 자, 음이 진행되다가 시레로 가다가, 이제 미로, 다음 마디에서 첫 미가 보이는데, 자, 이렇게 마디가 이제 나눠져 있고, 다음 첫 음이 나올 때, 보통 제가 전에 강의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먼저 쓸수 있는 게 요거 반음 밑인 레샴미를 쓸 수가 있겠지. 시레 레샴미. 그래서 표현을 하면 아주 간단하게 꾸미운 강의에서 레샴미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방법도 괜찮고, 자,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여기에 표현드린 방법인데, 시레가 돼 있고 된 다음에 이 앞에 음 있지에 이 레음을 갖다가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더 써주는 겁니다. 이게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냥 미 아래에 온음 꾸미움이라고도 봐도 되거든요. 그 반음 온음, 혹시라도 이 개념에 대해서 아직 좀안 잡히신, 여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제그 기초 오브리 강좌에 보면 음 이름 강의가 있거든요. 거기서 반음 온음 개념을 꼭 잡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초 개념이니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온음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요 앞에, 이 마디 앞에 있는 이음을 그대로 갖다 쓴다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선생님, 여사님들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음에 이 음을 그대로 갖다 써서 이걸 한번더 찍어 누르는 거거든요.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강으로 표시해 주셔야 돼요. 제가 실제로는 악센트 표시를 해놨지만 그렇게 센 악센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시, 레, 레미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 주시면 좋거든요. 이 앞에가 이음을 그대로 쓰는데 약간 강으로 들어가는 게 느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언제 많이 쓰느냐고 하면 실제로 그좀 클라이막스 부분에 가서 이런 표현이 많이 쓰이거든요. 물론 만약에 앞부분에서 꼭 초반부에 약하게 불때 시렐레미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제 꼭 뒤에 클라이막스 쪽에 가셔가지고는 강으로 시렐레미 이라면서 이 부분을 강하게 표현해 주시면 조금 더 맛이 더 나겠습니다. 물론 약도 됩니다. 또 오해의 소지가 없게.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강으로 한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레샤미로도 표현 가능하고, 그래서 반음 꾸밈으로도 가능하고, 앞음을 그대로 따가지고 찍어서 누른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 레음을 여기다 한번더 넣는다는 생각으로 넣어버리면 이 음에 약간 밀리거든요. 그러면서 느낌이 더 새로운 느낌이 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나는 이런 꾸밈 말고 밴딩이 좀 된다 이러신 분들은 시레미 할때 이분에서 밴딩을 넣으셔도 되겠지. 밴딩을 넣어 앱솔 밴딩으로 시레미 이렇게 우리 음을 판다고 하지. 파는 느낌으로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보이는데 이렇게 쉼표가 보이셔도 마찬가지로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미, 피 나오고 엇, 솔, 솔, 피, 미, 냈을 때 마찬가지로 이 파샵이라는 음을 이 앞에다가 추가를 하는 겁니다. 추가를 하셔가지고 여기 어차피 조표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서 이렇게 찍는다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이솔 앞에 실제로 보게 되면 반음 꾸밈음이지, 파샵이니까 솔보다 반음 아래인 파샵이긴 하지만 그 개념보다는 이 앞에 음을 그대로 써서 찍어서 누른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약에 뭐 클라이막스 부분이라면 약간 강하게, 그래서 미, 피, 피솔 하면서 이 음을 조금 강으로 해주시고 이거를 좀 약하게 해주시면 더욱더 느낌이 살아나겠습니다. 만약에 앞에 도입부라면 미, 피, 피솔 이래도 되는데 좀이 기법이 좀 어떤 부분에 많이 쓰이냐면 이 클라이막스 부분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으로 표현해 주시면 아음이 들어가서 더욱더 느낌이 살겠습니다. 제가 연주하면서 저도 알게 모르게 이 기법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음, 그러니까 반음 오는 생각 안 하고 앞에 음을 그대로 따가지고 팍 찍는다는 생각으로 많이 찍거든요. 특히나 클라이막스에서는요. 예, 그래서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어떻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특강을 말씀드렸는데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라시라 꾸밈음하고 라세라 꾸밈음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두 꾸밈음도 아주 많이 쓰이는 거지에. 마찬가지로, 라시라, 라를 잡으신 다음에, 라시라인데 많이 떼고 안 되겠지에. 살짝만 떼가지고에. 이렇게. 최대한 작게 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20번 정도를 연습하시고, 손을 푸시고, 예. 계속 그렇게 해주시면, 금방 익숙해지시라 생각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빨리 내버리면 안 되겠지. 많이 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살짝살짝 떼줄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이 가운데 중지가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이제 손이 익숙해지거든요. 자, 그다음 많이 쓰이는 게 라세라 꾸밈음이 있는데 여기 사이드키 1번, 2번, 3번 중에 맨 밑에 거 있지. 요거를 치는 건데 이것도 이거를 많이 팍 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꾸밈음 쪽으로 하니까 많이 이기 해가지고 팍 열려버리는 것보다 살짝 되는 게 좋거든요. 살짝. 이게 감도 조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고 이걸 물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되도록이면 이것도 살짝 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근데 잘못 생각하시면 이걸 누른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스냅을 이용해 가지고 있지. 이게 이 스냅을 이용해 가지고
손 뒤에 얘기를 딱 고정을 하신 다음에 이거는 살짝 이렇게 툭툭 아 톡이랄게 톡톡톡 건드린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 요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손의 여기지, 여기 말이 요 앞에도 아니고 여기 여기를 갖다 가지고 건드리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해주시면 쉽게 되고 예. 자 마지막 한 개 방법이 더 있는데 예. 라세라 꾸미 마실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약간 감이 좀 약간 세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도 괜찮냐면 라인데 라를 잡으실 때 보시면 요 위에 지금 검지 있지에 검지를 살짝 내려가지고 여기에 두 개를 같이 이렇게 걸쳐 잡겠습니다. 그럼 여기 C 플랫이라고 제가 강의에 말씀드렸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면 라거든 지금 예. 라니까 이거를 뗀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살짝만 이렇게 살짝만 이거 보이시면 살짝 떨어지지. 예, 그래가지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시요. 자, 이게 왜 어렵냐면 이것만 질 때는 힘이 딱 되는데 이거 두개 걸칠 때 이상하게 저도 좀 불편하긴 하거든요. 불편한데 그 요걸 두 개를 같이 넣어가지고 이걸 감도를 조절해야 되니까 예, 처음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걸 같이 딱 걸쳐지고 그다음에 올라가겠지. 그러면 한번 넣으면 왜 이런 느낌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천천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세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세라 옆으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앞으로 하는 거.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도레도 꾸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옥타브 도레도와 3옥타브 도레도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옥타브 도라고 하게 되면 여기 안 잡고 이거 하나만 잡는 거를 2옥타브 시작이지. 그러면 원래는 도레도를 하시게 되면 도레도, 도레도, 요렇게 해가지고 음이 튀겠지. 빠른 꾸밈음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꾸밈은 맛이 안 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보이시는 레샵키 있지에 파음 키의 레샵키 이거 말고 요거에 실제로 빨리 지나가는 거라서 이것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 음이 좀 듣기가 더 좋습니다. 레샵키가 듣기 좋습니다. 그래서 도레도 도레도 요것도 누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살짝 톡 친다고 톡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손가락 스냅을 이용하셔서 도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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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진행되는 라인이 어떤 거냐면 도레도라 많이 가거든요. 도레도라 그래가지고 소리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래 먼저 천천히 이런 거 먼저 빨리 하면 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탁 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관절에 이 부분 여기가 여기 탁 걸리거든요. 여기에 탁 걸립니다. 그래서 그럼 느리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치고 나서 바로 여기 라로 가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 3옥타브 도레도라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3옥타브는 여기를 잡고 도지에. 그래서 이게 높은 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저도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그냥 도 해가지고 레, 도라 이렇게 했어요. 도레도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음은 정확하긴 한데 꾸밈에서는 꾸밈음이 좀 간결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까 똑같습니다. 요거를 치시면 돼요. 요거를 치시는 분도 있긴 있거든요. 도레도라. 요걸 잡은 상태에서 도를 잡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만 치면 되는데 요거를 하면 좀 힘이 가는 느낌이라서 아무래도 그냥 이쪽으로 하시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밑에 거로 해볼까요? 예, 좀 약간 그렇지. 예, 걸리는 느낌이 나지. 예. 그래서 요게 편하게 했습니다. 예. 음정은 지나가는 음이라서 정확한 것보다는 그냥 갔다 온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이걸 붙이고, 도를 붙이고, 예. 좀 밑에 것도 해볼까요? 예,
이게 좀 툭툭툭거리지. 그래서 이게 낫습니다. 앞에 그 레샵키를 누르시고. 예, 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인을 연결하면. 이렇게. 2옥타브 도레도라도 해보면, 도레도라, 이렇게 하니까.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다른 후면보다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돌을 잡고 그냥 이걸 치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에 레키 말고 레샤키를. 뭐 만약에 간혹가다가 음정이 너무나 좀 이상하신 분들은 요거로 대신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네, 선생님, 요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고급 꾸밈음 시간으로서, 도에서 시로 내려갈 때, 도에서 시로 내려갈 때, 1옥타브 도에서 시도 마찬가지고, 2옥타브 도에서 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자, 거기서 고급 꾸밈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만약에 고급 꾸밈음을 쓰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말을 좀 버벅거리네. 쓰지 않는다면, 자,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도레도, 이거 있지, 도레도시나,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도레도시, 이거나, 아니면, 도샵, 도시, 요게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없다고 꾸밈으로 쓰시는데, 자, 그 꾸밈이 뭐냐면, 여기다가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뭐가 추가되냐면, 시가 추가돼가지고, 시도, 디도시 이렇게 됩니다. 다시에 시도 디도 디가 이제 도샵을 의미합니다. 천천히에 시도 도샵 도시. 제가 도샵할 때 일부러 이렇게 좀 크게 보이려고 이렇게 많이 떼는 건데 실제로는 많이 떼시지 말고 시도 디도 이렇게 가볍게 살짝만 떼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제 도시 내려오는 부분이니까 예.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라라라. 그러니까 총음이 네 개입니다. 이거는 총음이 다섯 개가 아니라 네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에서 시로 내려올 때 바뀌어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들어보시면 일단 문지하고 해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빨리 하면. 네, 이렇게 느낌이 납니다. 자, 이거를 대체 음절을 쓰지 않는, 요, 사이드를 쓰지 않는 이유가 도샵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크로스 핑거링, 요렇게 조금 음이 좀 튀는 음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로 내리는 부분에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꾸밈을 쓰지 않으면 이런 게 있는데 이걸 꾸밈을 쓰면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여기 좀 문제가 이것 때문에 쉽지는 좀 않은 편인데 요 부분에서 많이 떼지 않게 도샵에서 많이 떼버리면 꾸밈에서 이제 그 느낌을 살리지 못하니까 많이 떼지 않게 네, 이런 느낌의 곡 전반에서 도시 내려갈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급 꾸밈을 지금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데 고급 꾸밈이 처음에 적용하실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곡 같은 게 나올 때 도시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 다 넣어보시는 겁니다. 넣어가지고 어울릴 때 넣고 또 이거 넣어봤는데 안 어울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때는 빼시면서 문제 연습을 해주시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 요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꾸밈음 도샵도 혹은 도레도 꾸밈음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가 동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만약에 그 시시도 시 이런 음이 있다고 할때 시시도 시 예, 원래 내버리면 보시면 예, 그래서 시시도 시 이런 음이 있다고 했을 때 시시도 시에서 도에서 시로 내려오니까 여기서 도를 한번더 이렇게 꺾어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시 도디 도시 혹은 시시 도레 도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요건데 시시 도샵도 이렇게 써버리면 왜? 좀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해주시면. 예. 도에서 시로 하향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꾸밈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보시면. 도샵 도를 갈때이 손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탁 떼는 것이 아닌 살짝만 이렇게 여닫으면 여닫을수록 좋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많이 떼버리면 예, 꾸밈의 맛이 안 나지에 그렇게 안 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다운 꾸밈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예, 이러한 방향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느낌이 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시 도레도시, 시시 도레도시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레도시를 쓰면 여기는 이걸 쓰면 됩니다. 그래서 시시 도레도 이렇게 갑니다. 도를 잡은 상태에서 이것만 이렇게 해서 네, 요거 키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여기 레 키이고 여기 레샵 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레도 시, 시시 도레도 시 되겠습니다. 시시 도레도 시 되겠습니다.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래도 다 누르지 마시고 살짝만 누른다는 생각으로 톡 혹은 틱 건드린다는 생각으로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하셔도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거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쪽을 공략해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좀 약간 느낌이 사뭇 다르지. 예. 그런데 이거를 해도 되고 이거를 해도 되는 이유가 순간 지나가는 음이기 때문에 정확한 음정보다는 거기서 약간 턱 올라갔다 내려간다는 느낌을 주는 효과를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편하신 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요거를 하셔도 되고요. 예. 자, 그리고 앞에 아까 도디도 한거 있지? 예. 도디도 한 것처럼 왜 네, 요렇게 해서 총세 가지를 다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많이 어렵지 않으시지? 예. 제가 복습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시 도디도시 아, 죄송합니다. 두 번째 거 시시 도레도시 예, 좀 낮춰서 하겠습니다. 자, 남자쪽 거에 네, 이렇게 해서 총세 가지를 쓸수 있겠습니다.
꼬미음을 써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앞에 있는 세 가지를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